안녕하세요, 티아라 남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입니다. 네,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남자입니다. 이렇게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아라 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뽕키도 살짝 네, 있는 그런 노래들을 선보였었는데 그리고 좀 거기에 걸맞는 독특한 컨셉으로 항상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되게 담백하게 나온 앨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대중분들한테는 또 변신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네, 좀 여성스럽고 담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선보였던 적이 없어서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변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지금 걸그룹들 분들보다 저희가 좀 더 나이가 요즘 네. 걸그룹 후배분들은 더 어리고 90대 1을 근데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같은 노래지만 조금 더 성숙 믿고 뭐 성숙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예, 저는 뭐 알고 부르나요? 뭐 똑같은 가사를 네. 소화를 할 때도 네, 소화를 할 때도 예전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좀 보여드려 하는 바람에 네. 저희가 세상을 조금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조금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와 네, 그 정도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